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9월 가수 브랜드 평판 탑2에 오르며 가요계 대세 존재감을 빛냈습니다. 지난 2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가수 브랜드 평판 2021년 9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임영웅씨는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임영웅씨의 브랜드는 참여지수 374만 3666, 미디어지수 373만 5416, 소통 지수 306만 1233, 커뮤니티 지수 499만 2771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1327만 9255로 분석되었습니다. 지난 8월 브랜드 평판 지수 1121만 1913과 비교하면 18.44%로 상승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원 소장은 커뮤니티 플랫폼에서 팬덤을 구축한 임영웅 브랜드가 2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 추석 특집에서 선보인 감미로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 영상이 네이버 TV 1위에 또다시 오르며 또 한 번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23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펼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 영상은 지난 24일 오전 4시 기준 네이버 TV 탑100 1위에 올랐는데요. 임영웅씨는 이날 별빛 같은 무대를 배경으로 감미로운 보이스로 감성 가득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를 선보여 시청자들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씨가 이날 선보인 사랑의 트위스트와 MO도 각각 2위와 4위에 오르며 히어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감미로운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유튜브 채널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에 공개된 임영웅씨의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영상은 지난 9월 24일 조회수 2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영상에는 앞서 5월 20일날 방송되었던 TV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씨가 부른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를 담겼습니다. 임영웅씨는 감미로운 보이스로 고음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아름다운 노래를 이어가 보는 이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겼는데요. 임영웅씨의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네이버 TV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팬들은 고급진 음색의 끝판왕, 명품 보이스 감동,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보이스, 감동을 주는 최고의 감성장인, 아련한 영웅님 보이스, 너무 아름다워요 등 감탄을 나타내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착한 소비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24일 모델로 활약 중인 웰메이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세계 각지의 섬유산지에는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유행이 지나 버려지는 의류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 라고 운을 뗐는데요. 임영웅씨는 이어 웰메이드의 오래된 재고 원단을 통해 재탄생된 웰백을 소개한 뒤 여러분들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원의 순환을 경험해보시라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스타랭킹 9월 3주차 스타트롯 남자 1위에 등극했습니다. 6주 연속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임영웅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부터 9월 23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스타트롯 남자 랭킹 9월 3주차에서 23만 652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이번까지 6주 연속으로 스타랭킹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